여러분 안녕하세요. 전웅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웅입니다. 웅이고요. 제가 잠깐 보온을 이렇게 틀었는데 제가 지금 회사에서 연습을 하다가 아까 회사 오기 전에 로또를 샀어요. 제가 어제 불러드렸잖아요. 그래가지고 아무래도 어제 그 3만 띵을 하기에는 아무래도 우리 에비뉴 분들이 저에게 나눠주지 않을 것 같아서 제 목을 나눠주지 않을 것 같아서 제가 또 따로 샀어요. 경우의 수를 5개로 해가지고 샀는데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로또 맞추는 보이스 온리를 할 거예요. 네, 여러분. 아무래도 제 목을 못 받을 것 같아가지고 그 3만 띵을 하기에는 아무래도 뭐랄까 저한테 떨어지는 것도 없을 것 같아가지고 제가 또 샀습니다. 네. 그래서 제 번호는요 146-22-36-41 146-22-25-45 122-25-36-41-45 4-6-22-25-36-41 142-22-25-36-41 이렇게 해가지고 5개를 샀어요. 네. 흥미진진하죠. 저도 살면서 로또를 처음 사봤어요. 로또를 이렇게 처음 사봤는데 여러분들과 지금 이렇게 로또를 맞추는 게 이게 맞는 짓인가 싶은데요. 그래도 이게 맞는 짓일까? 이런 생각도 하긴 하는데 해보겠습니다. 4분 남았거든요. 지금은 제 옆에 MBC를 틀어놓고 지금 뭐랄까 음소거를 시켜놨어요. 그래서 이제 그게 시작되면 음소거를 풀고 같이 맞춰보는 시간을 가져볼 건데요. 이어서 생방송 행복 드림 로또 6월 45? 645 이렇게 떴습니다. 친형 준다 안 준다. 아무래도 부모님을 드리는 게 네. 아, 645회인 거야? 시작했다. 안녕하세요, 박연정입니다. 내일이... 이거는 지금 그거니까 소리를 잠깐 끄겠습니다. 이렇게 말해놓고 떠나지만 막 1등 돼도 예빈이 뭐, 절대 안 그러죠, 여러분. 저는 제 꿈은 아이돌이기 때문에 여러분 무슨 말을 절대 안 그럽니다. 전 너무 사랑해요, 예빈이, 우리 예빈이. 복권 옆에 지금 제가 지금 펜을 들고 있어요. 펜을 들고 번호가 나올 때마다 그 번호에 동그라미를 칠 거예요. 여러분들이 사시는 복권 한 장 한 장은 함께 잘 사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작은 이웃사랑의 씨앗입니다. 그쵸. 정부는 이 소중한 돈이 꼭 필요한 곳에 쓰이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이 나오는 순서와 관계없이 한동안 맞으면 당첨입니다. 오! 시작했어! 첫 번째 행운의 번호 따릅니다. 17번! 17번! 아, 없어. 2번이네요. 자, 세 번째 번호 없어. 몇 번 나올까요? 21번 없어. 26번 없어. 자, 이제 다섯 번째 힘을 끄잡니다. 18번 없어. 6번 있어! 아, 하나 맞았어! 2등 보너스를 추천합니다. 7번이네요. 7번. 21회 로또 당첨번호 정리해드리겠습니다. 17번, 2번. 21번, 26번, 18번, 6번. 2등 보너스볼 7번입니다. 7번이네요. 지금까지 136. 네. 네, 여러분. 네. 하나 맞았고요. 6번. 아무래도 저희 AB6니까 역시 정체성을 잃지 않는 역시 AB6가 정말 최고예요. 진짜 우리 AB6 최고야. 6번 이렇게 하면 6번 맞잖아요. 깜짝이야.